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리복 플로스라이드 에너지 3 분해 후 스펙 리뷰 보여드리겠습니다. 분해는 이미 다 해놨고요. 새로 분해단면 모습입니다. 전장 플로스라이드 에너지 폼이 사용되었고요. 뒤축의 높이는 25mm 정도 나오고요. 압축의 높이는 20mm 정도로 5mm의 옵셋을 가지고 있는데요. 압축이 25mm, 뒤축이 30mm. 그 정도의 높이를 가진 신발이 나온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쿠션이 될것 같습니다. 신발 안쪽 실제 길이는 27.5cm로 정 사이즈로 나온 신발이고요. 혀 부분은 얇은 스펀지 한 겹, 그리고 뒤축에는 힐컵, 그리고 힐패딩이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하게 툭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제 역할을 하는 정도의 두툼함을 가지고 있고 넓게 사용되었습니다. 신발의 어퍼는 안쪽에는 일반 메쉬, 그리고 겉감에는 엔지니어드 메쉬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반대쪽은 이렇게 가로 절단도 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지키네티카 2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사용된 에너지 폼은 보여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장으로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라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부스트보다는 알갱이가 조금 더 작은 걸로 빽빽하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이 좋은 미드솔이고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나머지도 이 반을 잘라서 구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복, 미국 공홈을 살펴보니까 에너지 3 말고도 같은 미드솔 모양의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뭐 모시기 해가지고 한 두세 가지 종류가 더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좀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언박싱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이 있는데 스피드 21 TR이라는 트레이닝화인데 이 제품도 전장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으로 되어 있고 뭐 가격도 정가는 99,000원.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하팅 링크 남겨놓을 텐데요. 지금 H몰에서는 거의 반값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장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이 에너지 3 놓치셔서 안타까우셨던 분들은 이 스피드 21 TR로 즐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착용 리뷰에서도 언급했지만 리복은 이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는 올드팬의 마음이고요. 여기까지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3 가지고 착용 리뷰 그리고 분해 리뷰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언박싱부터 해서 더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ristmas brought so much joy. Couldn't wait for the presents and laughter. I couldn't sleep late at night looking for Santa with a